네, 오늘장 간판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가운데 네. 오늘 이제 롯데 정밀화학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화학 쪽 피크아웃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다. 그러면은 이를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포트도 나올 정도로 어떤 관련된 종목들 강했는데 그중에 하나 롯데정밀화학은 저희가 알고 있는 ECH나 이 가성소다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이 관련된 중심의 염소가 한 염소는 동물이 아니고요. 네. 예, 염소입니다. 네, 네. 근데 2018년도 호황기 때 흐름들을 더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전방 쪽이 이제 에폭시죠. 에폭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건물 옥상 올라가게 되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칠하는 이게 에폭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이어지고 건설 경기 살아나고 또 이쪽 많이 쓰는 게 배죠. 네, 선박 쪽에서도 쓰다 보니까 이런 전방 업황들 계속 나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추가시키게 되면 롯데정밀화학이 여러 가지 열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들도 하나 덧붙였다고 보여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화학업체 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들이 갈지는 일단 단기 차익매물 소화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화학주들 롯데 정밀화학뿐 아니라 롯데케미칼, 대한교화, 금호석유 등 1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흐름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병수 PB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세아베스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세아베스틸은 아시다시피 철강, 이쪽 스테인리스, 특수광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철강값이 5월달 들어서 고공행진을 이뤄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모든 철강 업종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중 세아베스틸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7%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오른 철강값과 함께 이제 미국 등 주요국의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이 앞으로 더 가시화될 것이고 시작될 것이다.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앞으로도 그 공급과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아마 함께 들어간 것 같은데요. 특히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은 254%가량 증가함으로써 그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업종 전체가 많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서 오늘 제가 갖고 와서 많이 간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는 점을 오늘 두 분 다 짚어주셨습니다.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까지 반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철강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중순쯤에 아마 최고가를 찍고 지금 약간 빠진 느낌인데 아마 다시 이제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면 전고점 충분히 회복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철강주들 조정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세아베스틸이 7.6%대 강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철강주 내에서 고려제강이 오늘 5%대, 세아제강이 1%대 상승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0.8% 정도 소폭의 하락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정밀화학 현재 5% 정도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금호석유가 1.9%, SK케미칼이 4%, 태강산업이 오늘 화학주 내에서 좀 독보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5.2% 강세로 125만 2천 원 선 부근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